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대중국 수출은 하락세를 기록해 수출 시장 재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우리나라 수출 톱3 국가의 수출 비중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 비중은 2010년에 11%에서 올해 8월 14%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 개선과 내수 경기 활성화로 대미 소비재 수출이 호조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 정책 변화에 따른 경기 부진과 대세계 수출 감소로 2013년 26%에서 금년 8월 24%로 하락했습니다. 베트남은 해외 직접 투자의 증가로 생산이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네트워크에 기반해 수출 비중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들 3개 국가의 수출 비중 변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홀로 성장 중인 미국과 함께 중국을 대신할 제2의 생산 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CG 뉴스 정지혜입니다.